잠깐만, 왜 이렇게 갑자기 장난 되게 심한데? 되게 심한데? 야, 야, 씨. 오! 이거, 이거, 이거. 뭐야? 나 사람 날라. 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왜 그래? 뭐야? 오늘 뭔데? 몰라! 이거 다 떨어졌어. 이게 뭐야? 어머! 이거 떨어졌어. 아, 다, 풀렸어. 다 찢어졌어. 와. 뭐야, 왜 갑자기 왜 이래? 나가야 되지 않나? 근데 나가면 날아갈 거야. 내가 날아갈 것 같아서 그래. 그니까. 오, 잠깐만. 나가봐. 자, 요거는 알렉스 드롤은 오늘 7시에 가지러 올 예정이고, 얘도 7시에, 7시 반, 요것도 7시 반입니다. 유난히 더 푸르른 것 같아. 아빠 얘 비춰줘. 다리. 인기가 너무 좋아서. 저 드로어는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요. 저거 지금 싸게 올려놓기도 했는데, 거의 한 11명한테 연락 온 것 같아. 아니, 이거는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뭐 그냥 7시 온다는 고서는 7시 10분에 그것도 늦고 나서 8시에 오겠다고 연락하는 거는 뭔. 전자레인지인가? 내일은 드디어 학교 가는 날이에요. 좋은 꿈 꾸고, 내일 아침에 도시락 삶아서 이제 치킨너겟 싸야지. 어? 네. 좋은 꿈 꾸고. 드디어 학교 가네, 처음으로. 스튜던트는 매일매일 학교로 가기 전에 이걸 해야 된대. 아빠 왜 어디 갈 때만 숫자 잘해. 숫자 무거워. 숫자 무거우면 아빠가 들어줄까? 아니 괜찮아. 괜찮아? 학생인데 할 수 있겠어? 학생 할 수 있겠어? 응. 어, 그래. 괜찮겠어 진짜? 어! 잘할 수 있겠어? 어? 화장실 가고 싶으면 뭐라 그랬어? 어? Can I go with you? 응, 그치. 다 기억하고 있거든. 오케이. 씨, 이게 하고 싶었던 거야. 지쳤어, 지쳤어. 진짜? 한국말 하는 친구랑 얘기했어? 응. 어땠어 그래서? 재밌었어. 재밌었어? 한국말도 하고 뛰어놀기도 했어. 뛰어놀기도 했어? 오! 이게 멈췄지? 오. 그리고 이렇게 볼륨도. 어. 야 대박이다. 우와. 야, 막 마법 부리는 것 같은데? 다른 손가락으로도 해보고 막. 야, 역시 좋다. 아, 요게 센서가 보다, 요게. 어. 와, 신기하다, 야. 얘기하다가 이제 손가락질 하다가 꺼지는 거구나.
차갑게 되고. 네, 네. 눌렀을 때 더 누르면 뜨겁게 되고. 뜨겁게 되고. 아, 여기 두 사람이나? 어, HOV라는데 이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너무 막혀서 옆에 인형 같은 걸 하나 태워놓고 했다가 경찰한테 걸렸다고. 인형, 좀 큰 인형 있잖아. 근데 되게 많아요. RBC 건물도 있고. 잘 도착했습니다. 같이요. 그런 거 같은데. 많이 나. 어? 마스크를 썼는데 오줌 냄새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여기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이런 바 같은데 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유니폼 같은 거는 입고. 이걸로 스캔하는구나, 그냥. 은근히 한국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세컨드 세트. 세컨드. 세컨드스 증명서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우와. 아, 귀야. 이렇게. 이렇게. 온다, 온다.
파도 계속 갈아야 돼. 아깝다. 우리얼 주니어. 역시 야구는 집에서 브라운관으로 보는 게 제일 깔끔해, 그지? 끝. 가자. 끝. 이제 사람들 미친 듯이 빠져나오겠다, 그지?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데 은근슬쩍 피나보다 그냥 그지? 그래도 우리 빨리 빠져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늦었으면은 못 가지. 돈벨리 타라고 나오긴 하는 우선. 어 여기 열어 있네. 어 2시에다도 와 최첨단이구만. 야, 무슨 뾰로롱 뾰로롱. 아, 아 나도 되는구나. 아 저녁 금요일이라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밖에. 에이, 장난 아니네. 여기는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쪽에다가 안으로 It's our 2-3 AM. 야, 한국에서도 못 보던 신문이 있네. 안에가 되게 넓구나. 감사해요. 예. 유튜브 아니에요? 맞아요. 네, 하고 있어요.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요. 아, 네. 오, 반갑습니다. 아, 가신다고 들었는데? 예, 갈 거 같아요. 아, 진짜 오기 전에 많이 봤어요. 첫째만 계실 있을 때부터 봤거든요. 아 진짜요? 아 요즘 너무 구독자네요. 아 너 아니 구독자네 너무 뭐야 마치 이거 마치 아니 캐나다 유튜브 싶어.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갈비 사러 오셨어요. 네? 된장찌개. 이 고깃집 된장찌개. 유현진은 졌지만 좋네. 유현진을 뭐 소고기로 관리하지. 블루앤화이트. 아 블루앤화이트. 어. 그린? 오 그린. 오 바뀌었대. 와 조금씩. 라일락의 화이트. 있어 나. 어. 들어가. 어. 얘를 이제 어저께 사놓고도 의자가 너무 따다다다 붙어 있으니까 마스크를 아예 벗을 수가 없는 거야. 아예 안 먹고 그냥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 온 상황인데 이거를 캐나다에서 구할 수 있냐고 지금 물어봐요. 이게 동상이몽에서 이지혜 님이 지금 뭐 한국에서 날린가 봐요. 빨리 가보자. 치약 구하러.
요거야 요거? 어. 2.57짜리 요거? 어. 이거 하얀색은 뭐야? 노말. 아, 둘 다 인기가 많은 거야? 아니면 아니 그럼? 이거 주광이. 주광이가? 응. 살다 내가 치약도 언박싱을 해보기는 또 처음이네. 이거 약간 모양이 여기가 외관이 좀 다른데 이 밀리리터가 다르더라고요. 작은 사이즈의 치약이고 색깔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색깔이 얼마나 다를지 한번 볼게요. 똑같은가?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칫솔은 보지 마세요. 제가 칫솔은 세게 닦아서 운동화 닦은. 완전 신개념인데 이게 아까 텁텁한 게 하나도 없어. 완전 어, 양치를 여태까지 했던 거는. 이번 여행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